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4학년 2학기 118쪽 문장 쓰기를 하겠습니다. 네 개의 문장이 있는데 강공 측에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이 있는 칸공책에 1, 2, 3, 4 번호를 정하고 글자를 쓰면 좋습니다. 끝자는 이 부분 비스듬히 내립니다. 바른 새 모양 글자가 되겠습니다. 3, 4분의 오, 요, 으 모음이 올 경우에 바른 새 모양 글자가 되는데 바른 새 모양 글자는 3, 4분의 가로 획을 길게 적어줍니다. 여기 밑에 보면 버스 할 때 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새 모형 글씨를 쓸 때 3, 4분의 가로획을 길게 쓴다. 그리고 날짜는 네모형의 글자인데 네모형 글자의 특징은 받침이 오는 경우 그리고 세로획을 2번, 4번에 짧게 그어주는 경우에 네모형 글자가 되겠는데 네모형 글자는 세로획을 짧게 긋고 이렇게 선을 일직선을 그었을 때 받침으로 오는 점의 뒷부분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쓰면 되겠습니다. 리을 간격깎이 해주고 이 부분은 니은의 끝부분에 아예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모형 글자를 또 찾아보면 뜬자도 마찬가지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인자 마찬가지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자는 마루모형 글자인데요. 마루모형 글자의 특징은 1, 2번의 자음, 3, 4번의 자음이 오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두 자음이 선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잘못 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자를 적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니은의 이 부분이 튀어나갔습니다. 도자도 바른 새 모양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인 세모 연글자, 보자, 지자, 타자 모두 기울인 세모 연글자의 글자입니다. 기울인 세모 연글자는 이분사분에 모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늘비 깎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리을을 쓸 때는 리을도 마름모 현글자인데 리을을 쓸때이 사이의 간격 붙지 않도록 합니다. 일정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타짜를 적을 때이 부분이 아예 붙어야 되는데요. 나다라타파는 이 자음의 끝부분이 모음에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니디리티피도 끝부분이 자음의 끝부분이 모음에 붙습니다. 안았습니다 할때 안자 니은 부분을 빛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자 할 때는 시옷이 쌍시옷 이 부분이 평행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습자 마름모형이 되겠네요. 그리고 니자 이 부분 붙어야 됩니다. 따자도 붙어야 됩니다. 우진이는 할때 우자는 마름모형인데 받침이 없이 우가 올 경우에도 마르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는자도 마르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각하면 깍자 네모형 글자죠. 일직선을 그었을 때 기억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자도 마찬가지 네모형 글자. 팔자도 네모형 글자네요. 리을 간격깎기 하고 숫자는 마르모형 글자. 록자도 마르모형 글자입니다. 이렇게 선 안에 두 자음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멋진 아이예요 할때 요자, 예자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이분 사분의 에나 예가 올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어야 됩니다. 기울어진 세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자도 마찬가지, 아자도 마찬가지. 이너비 깎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자는 바른 세 모형 글자입니다. 끄제야 할때 제자도 점점 시작점을 올려 적습니다. 기울인 세 모형, 끝자는 바른 세 모형인데 이 부분 비스듬히 비쳐내립니다. 낮자 이 부분 아예 붙였습니다. 바람의 할때 바자 간격 이런 너비를 갖게 합니다. 의할때이 부분 붙습니다. 말자, 름자는 모두 네 모형 글자인데요. 이 일직선상에 자음의 그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세자도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 기울인 세 모형. 에자도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 기울인 세 모형입니다. 서자 기울인 세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갑진에 갑자 적을 때이 세로획의 끝나는 지점에 시옷을 시작해서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옷자는 요 중심 부분에 시작점을 긋습니다. 이자 너비를 갖게 하고 뗄수 리을 갖게 합니다. 이 부분 붙어야 되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쌍시옷 평형이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습자 마름모형 글자 이렇게 선 안에 자음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니자 이 부분 붙어야 되고 다자도 붙어야 되겠습니다. 영란이는 할때 란자 이 부분 리을의 끝부분이 아예 붙습니다. 영자 이렇게 끝을 때이 영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으깨진 으자 바른 세모형 바른 세모형 적을 때이 부분 3,4분의 가로에 길게 적습니다. 깨자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바른 기울인 세모형 진자는 네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초코파이 초자 바른 세모형 코자도 바른 세모형 이 부분 약간 비스듬히 빛을 내리고 비스듬히 빛을 올립니다.
비읍 이 부분 아예 묻습니다. 를자 간격 주의하라고 했죠. 묻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손도 마르모형 글자 락자 이 부분 아예 붙습니다. 기역 이렇게 끝을 때 튀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가만 가짜 이너비 갖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은을 적을 때이 부분 약간 둥글게 적습니다. 문하게 적으면 안 됩니다. 만자를 적는데 니은을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습니다. 깍지게 적지 않고 약간 둥글게 적습니다. 떼자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 기울임체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읏자 기울임체 모형 이너비 깎게 합니다. 입에 애자도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기울임체 모형 입자 네 모형인데요. 이렇게 그었을 때 비읍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읏자 쌍시오 평행이 되게 적고 닷자는 이 부분 꼬리 디귿의 끝부분이 아예 붙도록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형을 알고 글자를 쓰면 더 멋진 글자가 됩니다.